유원장, 오늘 아침도 우유 한 잔 챙겨 먹고 집을 나선다. 갔다 올게. 아내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는다. 아 참, 어제 형수님 한국에 도착하셨는데 전화라도 한번 내봐. 그런데 그걸 왜 맨날 나만 해야 돼 먼저? 그리고 당신 이번 주에 그 육촌 동생 결혼식 있더라. 그거 이번엔 당신 혼자 가야 되겠어. 그동안 당신 바쁘다고 맨날 내가 그런데 찾아다녔는데 나도 이제는 직장 생활하고 바쁘고 많이 힘들거든. 당신 혼자 갔다 와. 이 원장 집을 나서면서 혼잣말을 한다. 아 요새 일도 드르게 안 풀리는데 아침부터 기분 잡치게 하고 있네 저 옆에 내가. 아 뭘 그렇게 전화를 많이 하고 결혼식을 혼자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아주 유세를 해라 유세를. 응? 아주 집안이 삐그덕 삐그덕 그냥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 진짜. 아 돌아버리겠다 진짜. 기분 좋게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는 유 원장. 집에 있는 고등학생 둘째 딸과 아내는 각자 자기 일만 하고 있다. 야 아빠가 왔는데 인사도 안 하냐? 다녀오셨어요? 저녁은 먹었냐?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요? 아까 먹었죠. 아내는 책상에서 작업만 하고 있다. 오늘도 남편은 저녁밥을 혼자 챙겨 먹는다. 엄마. 남편은 서러워한다. 그리고 분노한다. 엄마, 등록금하고 수학여행 내라고 통신문 가져왔는데. 그거 니네 아빠한테 말해. 아빠 여기. 야 이거 내일까지 내는 거잖아. 아 왜 이걸 지금 얘기해? 저도 여태까지 공부하느라 바빴을고 아빠 맨날 늦게 오잖아. 아 정말 환장하겠네 진짜. 아 얼큰하니 기분 좋다. 띵동. 야야야야야 너 지금 몇 시인데 지금 다 큰 기집애가 지금 코가 삐뚤어지게 술을 퍼마시고 그러는 거야? 아빠 왜 나한테만 그래 진짜. 어? 내 아빠 보고 따라서 하는 거잖아. 짜증나 진짜. 야 아빠하고 니하고 지금 상황이 똑같냐? 야 그리고 아빠한테 왜 신경질을 내? 아빠가 먼저 화냈잖아. 야야야야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 쾅! 아, 일로 와봐. 아, 들어가지 마. 야야 아빠가 얼른 씻고 자. 그래. 아직 안 끝났는데. 그렇지. 야 들어가 보라. 아빠가 지금 너한테 지금 훈계를 하면은 화도 낼 수 있는 거고 소리도 질 수 있는 거야. 근데 어디 지금 아빠 말씀하는데 그냥 난 듣고 들어가 방으로. 일로 와 빨리. 지영아 늦었는데 빨리 씻고 자. 내일 일찍 일찍 학교 가야 된다며. 아 정말 환장하겠다. 응? 완전 남편 귀신 뭉개지네. 똥대네 똥대. 응? 완전 집안에서 그냥 사람 하나 완전 쪼다 만드네. 내 이거 허수아비야 내가? 내가 투명인간이야? 내가 이 집에 뭐냐고? 돈만 많이 벌어다 주세요. 아니 뭐 힘이 나야지 에너지를 주면서 얘기를 해야지 내가 열심히 일을 하든가 말든가 하지. 아 정말 울고 싶다. 언제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감정이 안 잡혀서.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 내어. 아 쌩 까야지 왜 웃어. 다시 이쪽 이쪽 대기 이쪽. 언제 한번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어 소리내어 울어볼 날이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었어.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어 소리내어 울어볼 날이
지내는 그 세월이 너무 길어요. 지켜보고 지켜보고 또 지켜보세. 지켜보는 당신이 바로 참 나이라네. 한마음 과학원 공생 실천 과정을 거치면서 남편이 아내를 둘 아니게 지켜본다. 아이고, 애 아빠는 언제나 자리가 잡히려는지. 이젠 직장 생활도 힘들고 집에 오면 몸도 무겁고. 아, 나도 좀 쉬고 싶다고요. 아픔을 달래는 여자, 고개 숙여 우는 그 여자. 이 세상에 약한 것이 여자, 여자, 여자. 당신은 참 내 마음을 몰라. 내가 얼마나 당신을 필요로 하는지,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때로는 내가 너무 당신 마음을 아프긴 하지만 오로지 당신은 나만의 남자. 남편은 그동안 쌀쌀한 아내의 모습 속에서 약하고 피곤한 아내의 모습을 본다. 오늘 유 원장은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아본다. 하, 무엇이라도 아내를 위해서 좀 해야 될 텐데. 아, 오늘이 아내 생일이지. 오늘 당신 생일인데 내가 태어나서 정말 처음 미역국을 한번 끓여봤거든. 간을 맞출 줄 몰라서 사랑과 행복을 넣어 끓였는데 입맛에 맞을는지 모르겠다. 어우, 결혼해서 처음으로 남이 차려주는 밥상을 차려봤네. 아우, 여보 고마워. 사랑해 당신. 우리도요. 주인공이 하는 거잖아.